내가 하는 말이 아주 쉽고 단순해 보이지만 막상 해보면 실행하기가 쉽지 않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이 방법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나오TV입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주식 투자자들에게 장기 투자해야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조언은 항상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이때 자주 등장하는 주인공이 삼성전자다. 1975년 상장했을 무렵의 삼성전자 주가는 2,800원이었다. 2021년 초 기준 이 회사의 주가는 8만원대다. 상장 당시에 액면가 5천원으로 계산하면 주당 400만원대로 1,400배 올랐다. 1975년에 1,000만원을 투자했다면 현재는 140억원이 되었다는 의미다. 1979년 분양한 음마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가 2,400만원이었는데 현재는 20억원 가량 된다. 그러나 같은 돈으로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했다면 무려 336억원으로 늘었을 것이다. 주식 투자 쪽이 부동산보다 훨씬 수익성이 좋은 비즈니스다. 여기까지는 사실이다. 그런데 당시 삼성전자는 각광받던 대장주가 아니었다. 197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한국전력, 현대자동차, 대림산업, 금성사보다 시가총액이 낮았다. 1980년대에 들어서도 현대차, 유공, 현대건설보다 뒤처져 있었다.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된 것은 1999년에 이르러서다. 당시에도 한국전력이나 한국통신과 엎치락뒤치락했다. 삼성전자공업 주식회사로 출발한 이 회사는 처음에는 백색가전과 전자시계 등을 생산했다. 하지만 1980년대 반도체, 1990년대 휴대전화와 LCD 사업 등 미래 신수종 산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함으로써 오늘날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변신할 수 있었다. 만약 당신이 초창기부터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꾸준히 소통하고 동행했다면 어땠을까? 1982년 1월 반도체 연구소를 설립했을 때 이 회사의 성장 잠재력을 발견했을지 모른다. 그런데 당시는 일본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호령하던 시절이었다. 엄청난 연구개발과 투자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이 과연 순탄하기만 했을까? 성과를 거두기 전에 유동성 문제 등으로 도산했다면 음마 아파트를 샀으면 이익으로 남을 돈이 휴지 조각이 되어 사라졌을 수도 있다. 시대를 풍미하다 10년도 안 돼 허무하게 무너진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기업의 지분을 사서 무작정 장기간 묻어두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므로 장기 투자만이 정답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주장이다. 단기 투자는 당연히 권장할 만한 게 못 된다. 충분히 공부하지 않고 주변의 추천이나 정보, 차트를 보고 하는 투자는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심리 게임일 수밖에 없다. 매수와 매도의 적절한 타이밍을 포착하기도 힘들다. 오르면 더 오를 것 같고 내려가면 계속 더 내려갈 것 같다. 기업을 모르니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할지 감을 잡기 힘들다. 기업의 성장 주기에 투자하되 기업과 시간에만 집중하는 투자법이 필요하다. 기업은 일직선으로 성장하거나 쇠퇴하지 않는다. 단기적으로는 위아래로 오르내리는 변동 사이클을 그리면서 서서히 성장하거나 서서히 쇠퇴한다. 기업 성장이 곧바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주가는 기업의 본질 가치가 높아졌다는 것을 다수의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알아차릴 때 비로소 올라가기 때문이다. 주가 상승은 기업의 노력이 주식시장에서 인정받는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투자를 한 뒤에도 한참 동안 기다려야 할 때가 많다. 기업 안에 있는 성장의 씨앗이 싹을 틔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까지도 시간이 걸리고 시장의 인정을 받기까지도 시간이 걸린다.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온전히 기업과 시간에만 집중하라고 하는 이유다. 내가 하는 말이 아주 쉽고 단순해 보이지만 막상 해보면 실행하기가 쉽지 않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이 방법을 많은 이들에게 소개했다. 어떤 이는 받아들이고 열심히 따라하는 반면 좋은 얘기라고 흘려듣고 많은 사람이 대부분이다. 콩나물 시루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콩나물을 기를 때 시루에 물을 아무리 많이 부어도 대부분은 밑으로 빠져나간다. 그래서 마치 물을 주는 행위가 헛된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콩나물은 그 물의 일부를 열심히 빨아들여 꾸준히 성장한다. 내가 투자법을 알려준 분들 중에서도 대다수는 시루의 물처럼 그저 흘려보내고 말지만
개중에는 최대한 물을 빨아들여 열심히 자산을 키워낸 사람도 있다. 10년 전에 제주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다. 청중 중 한 분은 지금 70억 원대의 자산가가 되어 있다. 같이 강연을 들었던 다른 한 분 역시 주식 투자를 열심히 했지만 사고팔기에만 몰두한 끝에 돈을 크게 벌지 못했다고 한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10년이다. 이 기간에도 이렇듯 엇갈린 결과가 나온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 드린 책 부분의 소주제는 주식 투자는 기업의 성장 주기에 올라타는 것, 이 부분이었습니다. 필자는 이 내용을 보면서 삼성전자라고 해서 무작정 장기 투자하기보다는 온전히 기업과 시간에 투자해야 한다는 저자의 말씀에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삼성전자에 관해서 공부하고 삼성전자 기업에 집중하면서 시간을 사용한다면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조금 더 현명한 투자가 되리라 생각이 되었고 그에 따라 결국 삼성전자로 돈을 벌 수 있는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피드백 의견을 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은 박영옥 저자님의 주식투자 절대원칙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